해맑은 TV 속보입니다. 다육이를 특징별로 분류해 놓은 속에 동형과 하형이 섞여 있는 속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와 그제 영상으로 보셨던 크라슐라 속과 에케베리아 속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라슐라 속, 에케베리아 속 모두 여름의 휴면기를 갖는 동형 다육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속에도 하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크라슐라 속에는요, 염좌, 화재, 그리고 신도, 양록 등이 있고요. 동형은 성을려, 무을려, 도성, 부다 템플, 치아자, 버클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케베리아 속도 하형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항성, 부영, 고사옹, 그리고 프릴이 있는 대형종이 하형이고요. 동형은 라우이, 세토사, 룬데리, 그리고 하얀 백분이 생기는 종류가 동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외의 속에도 세덤속, 칼랑쿠에속, 세네시오속이 동형과 하형이 섞여 있는데요. 먼저 세덤속의 하형은 청옥, 구슬얼기, 오로라, 홍옥, 명월이 하형이고 동형은 흰토니, 스와베오렌스, 백설세덤 등이 있고요. 칼랑코의속의 하형은 금접, 월토이, 당인 등이 있고요. 동형에는 백은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시오 속의 하형은 칠보수, 노경 등이 있고요. 동형에는 은월, 만보, 청량도, 미공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육식물의 하형, 동형의 분류와 그에 따른 관리법을 활용해서 우리 다육이들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면기에 물을 줄여서 물음병이나 냉해를 예방하고 두 번째는 다육이별로 좋아하는 온도와 빛을 맞춰주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고 세 번째는 다육이의 구입 시기와 분갈이 시기, 번식 적기를 활용해서 더욱 건강한 다육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 해맑은TV 속보를 마칩니다.